편히 쉬셨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좀 컨디션이 더 좋아지셨습니까? 나날이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이라고 하는 육체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이 마음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뭐 정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적인 영성적인 면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이제 사람의 상태와 또 때로는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 각각의 이 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며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며 이 영성, 영적인 측면을 어떻게 이제 갖고 가야 되는지 그 모든 원리가 이 성경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몸에 뭐 굉장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가 아무 노력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기적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감동을 받았을 때 혹은 생활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생활 습관이 바뀌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의 그것이 법칙처럼 움직여요.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이 몸을 관리하는 데도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칙인데 이 몸과 마음과 영성을 어떻게 할 때 최상의 상태가 될지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대로 살다 보면 그 법칙이 움직여가지고 사람을 아주 좋게 만들기도 하고 그 법칙을 깨트리면 몸의 이제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망가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이 자연만 법칙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몸도 그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이렇게 배우고 살펴서 그대로 따라서 살면 좋아지는 겁니다.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원리를 좀 한번 또 성경의 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 종말신앙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뭐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좀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책은 특히 종말시대에 주신 책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말은 여기에 마지막 때는 종말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1800년대를 전후로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정확하게 1800년대를 전후로 해서 종교개혁부터 시작해가지고 1800년대 초까지 해서 다니엘서가 거의 다 풀렸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시대가 되면 이 다니엘서가 다 풀리겠다는 말이고 사실 다니엘 계시를 본 다니엘 본인도 제대로 깨닫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이 다니엘서의 기별을 거의 다 뭐 100% 정확하진 않지만 전체적인 윤곽과 흐름은 다 이해를 하고 있죠. 다니엘 12장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다니엘이 자꾸 이 다니엘서의 그
2300조야와 그 복잡한 계시를 자꾸 알고 싶어 하니까 이게 그때 나온 말이 이제 갈지어다 이게 그냥 가 있어라 이 말이에요. 너가 있고 나중에 다 풀어진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이 종말 시대를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제 예언 말고 이야기가 다섯 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유년 시절부터 들었던 아주 흥미진진한 드라마틱한 신나는 다섯 개의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왕궁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을 거절하고 물과 채소와 이렇게 해서 건강한 음식만 먹겠다고 작심을 하고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됐다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 이야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이제 밤에 이제 저녁에 향연을 베풀고 그야말로 아주 타락과 향락에 빠져 있던 그날 밤에 바벨 그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 글 쓰고 그날 밤에 망한 이야기 바벨론이. 그 다음에 사자굴 이야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 말고도 다니엘이 이 오랜 세월 동안, 다니엘이 한 17, 18세쯤 잡혀가가지고요, 바벨론 왕궁에 90세, 90몇 세가 되도록 거의 80년 가까이 바벨론 왕궁에 살았어요. 굉장히 긴 세월을 바벨론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 다섯 개 이야기를 써놨어요. 이게 종말책이기 때문에 이 다섯 개 이야기는 다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종말의 책이기 때문에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교훈이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섯 개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분석해 보면 이 종말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꽤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봅시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고하니. 자, 이 말을 잘 보면 어제 우리 양 목사님이 여러 차례 밥을 꼭꼭 씹어서 먹어야 하듯이 말씀을 꼭꼭 씹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꼭꼭 씹어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 속에는 음식을 깨끗하게 안 먹으면 자기가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더러운 상태에서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이제 마지막 늦은 비 성령에 참여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아무거나 막 먹고 그저 그래가지고는 그 몸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이게 괜히 은혜와 공유를 얻은 게 아니고,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아무 뜻도 정하지 않았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저 사람들은 고기 안 먹으니까 채식만 줘라. 그렇겠어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듯이, 우리나라 말에 그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은 하늘도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해야 돕지, 그냥 가만히 있는 자를 돕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아주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전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음식물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뭐 여기서 여러분이 전문적인 분야를 하도 많이 들어서 제가 뭔 얘기해봐야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넘겨가면서 그냥 커트만 설명하겠습니다. 이 종말 신앙인들은 왜 절제를 해야 되느냐? 식욕의 극복은 다른 모든 욕망을 자제하는 첫 출발입니다. 식욕을 극복하지 못하면 다른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욕망을 조절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최초의 이유는 이 식욕을, 이 먹는 것을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채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원식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원래 식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휘발유로 가도록 만들어진 차에다가 경유를 집어넣으면 차가 고장이 나요, 안 나요? 고장이 날 뿐만 아니라 못 갑니다. 그거는 굉장한 문제예요. 얼마 전에 우리 사무실 직원이 갑자기 그 집에를 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집이 저기 이제 청왕 넘어 그쪽 이제 의정부 가는 쪽인데 저희 사무실은 별내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자동차를 가지고 주유를 하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차에다가 경유를 넣었다는 거예요. 휘발유 차인데. 그 큰일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 빨리 갔다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어떻게 처리했겠어요? 이미 경유는 다 들어갔는데. 그차 움직여가지고 경유가 이렇게 관을 타고 이렇게 엔진으로 들어오면 그거 이제 차는 아주 큰일 납니다. 그래서 경유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 자동차 끌고 가는 자동차 있죠. 레카차로. 이렇게 뭐 어디 가서 했는지 모르 레카차로 이제 가지고 가서 어딘가에 가서 그 속에 있는 경유를 다 빼낸 거예요. 빼내고 깨끗하게 해서 이제 경유를 이제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휘발유를 다시 넣어서 차가 움직인 그래서 제가 대강 짐작해가지고. 그 직원 부인이 남집사가 요새 명집사한테 잘해주겠네. 그랬더니 아주 잘한대. 근데 자기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근데 며칠 못 가더래. 어쨌든 채식을 가지고 이 몸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이 사람의 몸에 고기를 집어넣으면요. 그거는 휘발유로 가게 된 자동차에다가 경유 집어넣은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병은 안 나지만 병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 채식으로 얻어지는 건강하고 고기 먹고 힘나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 에너지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채식으로 잘 균형진 영양을 섭취해서 얻어지는 건강은 활기차고 또
또 생동감 있는 신앙의 필수 요건입니다. 이게 깨끗해야 센서가 깨끗해져야 영적인 감각이 발달해요. 이게 뭘 아무 음식이나 먹고 고기 먹고 하면 이 영적인 센서가 둔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 감각이 잘 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채식은 건강한 체력과 함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맑고 깨끗한 정신을 유지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육식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성격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요. 1986년도에 이 기사가 한번 나와가지고 상당히 유명해진 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떤 동물원의 사자가 말이에요. 새끼를 낳는데 막 다 잡아먹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남긴 거를 그 동물원 책임자가 빼내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가져가라고 선물로 줬어요. 이 친구가 데려다가 그 사자에게 채식만 시킨 거예요. 채식. 고기를 일체 안 주고. 이 사자가 이제 성장해서 크게 됐어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사람하고 친하게 됐어요. 병아리를 봐도 식욕이 없어 하나도. 전혀 먹고 싶지 않아요. 병아리를 봐도. 그 양이 얼마나 먹기 좋습니까? 이 고기를 먹었으면 이렇게 될 리가 없어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육식을 하면 성격 영향에 미치는 것입니다. 저 고기를 내주기 전에 소가 죽어야 되는데 죽기 전에 소가 울어요. 자기 운명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아직 기를 쓰고 독을 뿜습니다. 독소가 고기에 배는 거예요. 자기 살에. 독소 먹는 거죠. 자, 이래서 뭐 꼭 성경을 몰라도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요. 인간의 건강에 이롭고 지구상에서 생명체의 생존 기회를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아인슈타인도 이 천재도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치아 구조를 보면은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 치아하고 초식동물 치아. 요즘은 초식동물도 먹으면 안 돼요. 워낙 중독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약물로. 어쨌든 사람과 이 초식동물의 이 치아 구조는 비슷합니다. 어금니가 발달되어 있고 또 장이 길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제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잡식동물, 육식동물은요, 송곳니가 발달되어 있고 장이 짧아요. 빨리 내보내야 되니까. 이게 이제 기본 구조예요. 근데 사람은 초식동물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장이 짧고 송곳니가 발달되어 있으면 고기를 드세요. 근데 사람은 그런 사람 없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고기를 사용함으로 동물적인 본성이 강화되고 영적인 본성이 약화된다. 이거 알면서도 고기를 먹으면 그거는 그야말로 그 성령을 거스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뭐가 좋은지 알면서. 이 동물의 고기는 혈관의 피를 불결하게 하고 저열한 동물적인 정욕을 흥분시킨다. 예민한 통찰력과 사고력을 약화시킨다. 육류를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청명한 두뇌와 민활한 지성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순수한 채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다니엘서가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저는 뭐 말씀드렸으니까 각자 알아서 잘 하세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풀무불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도라 평지에다가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워서 다 이제 절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니엘서의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절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절을 안 하면 격렬히 타는 풀목 속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절 안 하면 죽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서의 친구가 절을 안 하고 그냥 꼿꼿이 서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기 다니엘은 없었냐 그래요. 다니엘은 어디 갔길래 여기 안 왔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데 이 추측이 제일 확실치 않나 싶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잘 압니다. 다니엘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원칙에 확고한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이 꿈을 원래 이 신상 세우기 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여기다 이제 금, 은, 동, 철 이렇게 각각 다른 걸로 꿈을 꿨고 다니엘이 다 해석을 해줬는데 이게 해석하고는 달리 그냥 통째로 금으로 만들어놨으니까 다니엘이 왕의 속을 뻔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 세워서 절하라고 해봐야 다니엘이 절 안 할 것 왕이 알아요. 절할 리가 없다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저기다 절을 하겠나? 다 알아요. 근데 절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서 있으면 왕의 체면이 상하잖아요. 미리 알고 어디다 신분을 보낸 거예요. 너 어디지 갔다 와라 하고 이 자리엔 다니엘이 없어요. 여기 다니엘이 있었으면 왕은 더 망신이죠. 아마 따질 겁니다. 왕이시여 꿈에 그게 아닌데 그걸 왜 거기다 세워놨습니까? 하고 따지면 또 할 말도 없고. 어쨌든 다니엘 세 친구는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은 분명히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해서 이 왕들의 역사를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이 머리 가슴 팔 배와 넓적다리 종아리 각각 다른 신상을 주었는데 이 예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금신상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시대를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건 정확하게 성취되는 예언인데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왕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고쳤다 이거죠. 절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에 의하면은 반드시 바벨론은 망하고 계속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지만 특별히 마지막 돌나라로 인간의 나라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관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한 것을 다니엘 세 친구가 듣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됐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종말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마음속이나 일상생활 중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많아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남편이 이제 방해거리예요. 자식이 방해거리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방해거리예요. 네, 그 방해거리를 자기가 컨트롤을 못하고 통제를 못하고 계속 그 방해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손실이 오고 영적으로 퇴보한다면 그 방해거리를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종말 시대의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종말 시대에 주신 예언의 말씀을 깊이 살펴서 이 종말인들은 이 마지막 때에 예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워낙 혼란스럽고 복잡해가지고요.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분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즘 뭐 말씀 한번 드렸던 것이지만 그 유튜브나 인터넷 속에서 동영상으로 설교 듣고 강의 듣고 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이제 잘못 들으면 내가 똑바로 알고 있는 것에 뭐가 하나 뒤집어 씌워져서 제대로 아는 것까지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동영상이나 설교 들으실 때 그냥 아무거나 척척하지 마시고 뭔가 하나 듣기 전에 반드시 그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고, 제가 올바른 것을 깨달으려고 지금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는데, 분별력을 주셔서 잘못된 거 깨닫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시고 들어야 돼요. 제가 그 얘기 해드렸나요? 어떤 분이 그 지구 평평설 믿다가 교회 떠난 사람? 안 했어요? 저희 교회, 이제, 교회 초기에 장로교회에서 어떤 한, 부인이 이제 진리를 뭐 찾고 찾다가 여기 왔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아주 열심히 있어요. 올겐 반주도 하고, 아들 둘까지 데리고 와서 교회 열심히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셔야 되느냐? 이 지구 외에 다른 우주의 거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도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섭리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해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지는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다스리시고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의 거민들, 그 성경에 하나님의 뭐 아들들이 하나님의 앞에 와서 섰고 하면서 뭐 관련된 성경들이 많아요, 성경에. 그 다른 우주 거민들에 대한 언급이 암시가 돼 있어요. 이 성경절을 다 근거로 해서 이제 한 건데,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부터 이분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저한테 이제 뭐 엉뚱한 동영상도 보내고, 또 그전에 그렇게 반갑게 대하고 설교를 잘 듣더니 약간 표정이 굳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쭉 그분이 이제 보내는 동영상이나 그분이 하는 말을 나중에 종합해 보니까, 동영상을 여러 개 보면서 지구 평평설에 매몰돼 있었어요. 한동안 뭐 요즘도 좀 있지만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 그리고 이 다른 우주는 없다. 지구는 평평하다. 지구만 하나 사람이 살고 하나님이 지구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 지구 평평설에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서 딱 거기 믿음이 생겨가지고요. 다른 우주에 사람이 뭐 인격체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완전히 머리가 뒤집어진 거예요. 저런 목사가 저것도 모르고 저런 소리 하나 하고 그러더니 결국 교회 떠났어요. 안 나와요. 잘못된 정보에 머리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만큼 무서워요, 그것이. 그러니까 항상 예언의 말씀을 깊이 살펴서
예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모든 예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사는 것이 이 종말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참신앙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저 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당면할 매우 중요한 이제 과제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경배하고 절하라고 하는 명령이 올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게 교황의 권세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이 교황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할 시대가 올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교황권은 이 가톨릭이 교회의 힘으로 만들어 놓은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주의를 지키고라고 하는 이 법을 온 세상이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썬데이 로우, 일요일 법령을 제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법령과 함께 마침내 이 교황의 권세에 온 세상이 굴복하라고 하는 요청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금신상이 세워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하도록 한 똑같은 상황이 이 종말의 시대에 이 교황의 권세가 세워지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예언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그러한 시대가 매우 가까이 올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어요. 다 통제 감독하는 그런 시대가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요할 수 있어요. 강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죽이니라. 이 말과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예언서 다니엘서의 말씀 속에 이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맞이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은 목숨을 걸고 절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각오되어 있습니까? 쉽진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 계속 연습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하젤이라고 하는 우리 교계에,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뭐 우리 교단뿐 아니라 바깥의 신학계에도 유명한 권위 있는 교수예요. 하젤이라는. 이 사람이 바티칸을 방문을 한번 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설교할 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바티칸을 방문을 이제 갔는데 마침 시간이 무슨 시간인가 하면 교황이 그쪽 그 교황청의 발코니에 딱 이렇게 나오면 거기 이제 구경하는 사람들이 여기 몇 시에 교황이 나오는지 다 이렇게 이제 가이드가 있는 거예요. 요 시간에 교황이 나온다고 그런 사람들이 그 시간에 쫙 모여요. 근데 하젤 박사들이 그 시간에 한번 이제 거기 참여를 했는데 교황이 다 나오는데 그 순서 중에 교황이 나오면은 거기 참석한 모든 참가자들이 이렇게 이제 목례를 하면서 이렇게 약간의 이 경의를 표하는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키가 보통 사람보다 좀 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숙일 때 이렇게 서 있으면 굉장히 커 보이는 사람이에요. 아, 그런데 거기 절은 할 수 없고, 절은 할 수 없고.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이렇게 또 튀어나오기도 멋졌고 약간 뭐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키를 이렇게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이 머리가 다른 사람 고개 숙인 것하고 비슷하게 가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근데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만큼 모든 사람이 다 엎드려지는데 서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각오를 해야 돼, 각오. 무슨 각오? 죽을 각오를 해야 돼, 죽을 각오. 근데 그 죽을 각오가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훈련이 돼야 그 신앙에도 근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육. 예? 저는 그걸 신앙의 근육이라고 그래요. 근육이 생겨야 힘이 나서 버티지요. 평상시 근육을 단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평행봉을 꽤 잘했어요. 뭐 다른 친구들 그거 거의 못하는데 제가 평행봉을 해가지고 이렇게 점심시간에 제가 한 번씩 하면 딱 옆에서 구경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요 평행봉에 올라가면요 하나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근육이 다 풀어져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원칙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근육을 단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도 버틸 수 있어요. 각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짐승이 된 이야기예요. 참 괴상한 이야기 같지만요. 최근에는 이것이 의학적으로 이런 질병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성에 올라가서 딱 이렇게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멋있어요. 바벨론 성이. 야, 이건 내가 해놓고 봐도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고 훌륭할까? 스스로. 바벨론의 그 성은 굉장한 성입니다. 이 바벨론의 특히 공중정원이라는 건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신기한 그 건축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벌톱과 같았었느니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이렇게 안될 수도 있었습니다. 우선 다니엘 제 친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 제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걸 보고 바벨론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너희 하나님이 정말 신중의 신이다. 그 다음에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을 때도 다니엘이 해석한 다음에 이게 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꿈을 해석해 줬거든요. 왕이 들짐승처럼 돼가지고 그렇게 풀 먹고 살 것이라고 해석해 줬어요. 그거 해석한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의 권명은 대대 이르러다.
이걸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신앙 고백한 것이지만 그 과정을 한번 봅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짐승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을 해석한 다음에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꿈을 꾼 다음에 바로 짐승된 게 아니고요. 얼마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하면은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시면 그 짐승이 안 되고 왕의 평안함이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힌트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말 들을 때 잠깐 정신을 차렸다가 다시 교만해졌습니다. 아까 그 얘기입니다. 이큰성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나가 다 들었어요. 나. 내가. 교만 때문에, 극도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 위에 올라가는 극도의 교만 때문에 이렇게 짐승이 된 거예요. 근데 이뭐 교만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근데 왜이 바벨론 왕이 이때 교만해져서 짐승이 되었을까요? 이게 종말책입니다. 다니엘서가 종말책이에요. 이 종말책이기 때문에 이 종말시대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종말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도의 교만을 떨다가 갑자기 죽은 사람이 신약에도 또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누가 교만 떨다가 갑자기 죽었는지 아세요? 헤롯이에요. 헤롯이 한 번은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하니 효유하는 건 이제 멋지게 연설을 한바탕 한 거예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가 신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이런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왜 교만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왜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는가 하면은 교만이 꽉차 있으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요. 돈이 많은 사람 웬만해서는 하나님 안 믿어요. 권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안 믿습니다. 자기가 최고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싫어하느냐? 하나님을 안 믿으면 멸망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뭐 비교가 돼서 싫어합니까? 저것 봐라. 저기 나하고 비슷해지려고 하네. 그래서 싫어해요? 비교급이 아니에요. 사람하고 인간은 비교급이 아니에요. 그냥 교만하면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으면 죽으니까 안타까워서 교만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새 천사의 기별 서두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비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비한 심령이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만의 이 뿌리라는 것은요, 웬만해서 그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자꾸 이렇게 살아나요. 이게 눌러놓으면 또 살아나고. 잡초처럼 살아나요, 이것이.
그래서 항상 자기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이건 뭐 상당히 뭐 이렇게 희귀한 얘기긴 하지만 그 인간의 마음을 대표하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이렇게 부임해 갔는데 이제 10월 달이 지나면서 선거 때가 왔어요. 지원 선거할 때가. 근데 거기 아주 헌신적인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 제가 이유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내년부터 저는 집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을 빼주십시오. 간절하게 구했어요. 좀 빼달라고. 뭐 이유는 말을 못하게 하겠다니까 말 묻지는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거위원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 사정은 잘 모르지만 이 집사님은 다 내년도에 집사를 못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름을 좀 빼야 되겠다고. 그래서 뭐 본인이 뭐 한사고 그랬으니까 이름을 뺐죠. 직원 결과를 발표했는데, 아, 이분이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얼굴 표정도 그렇고, 뭐 하여간 분위기가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잘 안 하고. 근데 나중에 그 집사님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그 목사님이 그때 제 이름을 진짜 빼가지고 너무나 섭섭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자기 집사직에서 빼달라고 할 때 목사님이 너무 순진한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같은 분이 집사라는 건 누가 집사랍니까? 제가 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집사님 도와주셔야죠. 요렇게 말을 해 정답이에요. 근데 그걸 고지식하게 그냥 그러십니까? 뭐 빼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신앙의 잡초예요, 잡초.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계속 이거하고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저도 요즘에 이제 그 유튜브에서 이제 설교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꾸 보고 듣고 조회수가 올라가고 구독자가 막 갑자기 올라가니까요. 그 인간의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항상 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 이 마음 버리지 않게 해주시라고. 예? 저는 이 채널 세븐이라고 하는 이 마당에다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진리만 차곡차곡 쌓는 게 제 원래 목적이고 동기니까 그 일만 하게 하시고 괜히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기분 나쁘고 기분 좋고 그런 거 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한다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싸워야 돼요. 자기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7절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와 겸손. 이것이 종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온유와 겸손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는 이제 벨사살 왕이 이제 잔치를 베풀고 진탕만탕 먹고 놀면서 하나님을 모독한 그런 이야기 속에 어떤 교훈이 들어있을까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1,000명을 초청해서 술 마시다 약간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우리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의 기구와 기명들을 가지고 와라. 거기다가 우리 술 따라 마시자. 아, 이런 불경스러운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이 인간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건요, 웬만큼 자기를 컨트롤 하지 않으면은 이게 또 하나의 죄된 본성이에요. 이게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대개 재물, 그 다음에 권력, 그리고 명예,
그리고 재밌게 노는 거예요. 쾌락이에요. 향락이에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이네 가지를 잘 조절해야 돼요. 돈 자체가 죄는 아니고 뭐가 죄라고 그랬어요? 일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돈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돈 필요해요. 이런 행사에도 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 사업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권력, 뭐큰 권력 아니라도 권력이라고 하진 않을 것 같지만 권력과 명예 관련해서 교회에서 뭐 그냥 맡아서 하려고 하는 일들, 그것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 불화가 늘 선거 때마다 있고. 또 우리 교인들이 요새 참그 즐기는 일을 좋아해요. 외국 여행 가가지고요. 안식일 뭐안 지키고 그냥 돌아다니는 건뭐 예사예요. 노래방도 잘 다닌다 그래요. 찬미가 가사는 뭐 1절도 잘 몰라가지고 저기를 다 보고 해야 되는데 유행가 가사는 4절까지 잘 외우고 찬양 연습은 잘안 하려고 그러는데 노래방 가서 또 연습은 또 열심히 잘하고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요새는 춤도 잘 춘다고 그래요. 이게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를 끊임없이 영적으로 컨트롤하지 않으면요. 이 인간의 속성에 그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로 기울어져 버려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게 서서히 가는 거예요. 갑자기 타락하지 않아요. 아주 서서히 가다가 보면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어디 뭐 선교 여행 간다고 갈 때, 그 목사가 동행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근데 인사말로 목사님 같이 가시죠는 하는데, 같이 간다고 그러면 참 싫어해요. 제대로 못 놀아서. 이런 현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말은 씨앗이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재리는 이제 돈의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것이고 일락은 먹고 노는 거예요.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이게 먹고 놀고 즐기는데 그 맛이 들리면요, 영적으로 그 제대로 성장해 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걸 위해서 돈 모아요. 여행 가서 신나게 놀라고 돈 모아요. 건축원금 모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재물이 그쪽으로 자꾸 쏠리는 거예요. 가서 또돈 쓰고 놀고 즐기고. 우리가 성경을 잘 연구하고 말씀의 재미가 들리면요. 세상 재미가 아주 시시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재미를 못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풀어지면서 아주 기쁨을 느끼는 경험이 없으니까 자꾸 딴 방향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풀어봐야 또 목마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요. 망망한 대해에 배가 고장이 나서 오도 가도 못 하는데 물은 다 떨어지고 목마르니까 바닷물을 마셔요. 이게 바다에서 바닷물 마시면 죽는 거거든요. 소금물인데 마시면 당장 물같이 보여서 마시면 갈증이 또 오고 또 마시면 또 그래 죽어요. 그러다가 세상 쾌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점점 더 진화해야 되고, 점점 더 재밌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즐거움이나 향락,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런 것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종말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아야 돼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여러분 밥 반찬 없어도 밥을 꼭꼭 씹으면 달콤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꼭꼭 씹으면요 단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맛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성경 100독 하려고 하지 말고 1독을 하더라도 달게 먹어야 돼. 달게 꼭꼭 씹어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하나님 생각만 하면 굉장히 이제 부자가 된 것 같고 기분이 좋은 거. 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법이 부담이 아니고 멍에가 아니고 율법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들으면 아주 즐거워야 돼요. 아 이런 걸 내가 깨달았구나. 이걸 순종하면 내가 더 좋아지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종말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재물, 권력, 명예, 쾌락보다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거 다 초월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뭐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거 별로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의미를 찾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바벨론 망해가는 그날 밤에 이제 왕이 그 벽에 나타난 그 글씨를 도무지 그 무시무시한 장면을 해석 해결할 길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는데 그 왕의 아버지의 부인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와서 다니엘을 불러다가 해석해 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 벨사살을 다니엘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어머니는 오랫동안 다니엘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을 소개해서 소개받아서 다니엘이 다 풀어주는데 여기 다니엘이 이거 풀기 전에 이제 이거 해석해주면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들이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고 큰 상금을 약속해놨거든요. 다니엘이 그 해석하면서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예? 네? 전 그런 거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런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세상 명예나 돈이나 이런 거, 그거 너무 그런 거 하지 말고 초월해서 사는 다니엘의 이 모습 얼마나 멋있어요. 세상의 즐거움보다 영적인 사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연구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지금 여기서 말씀 이렇게 듣고 배우는 게 아주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네. 그런 수준이 높은 거예요. 아주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런 수준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데서 재미를 느낄 줄 알아야 그게 진짜 종말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어제 드린 말씀이죠. 보람과 행복감을 느낀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자,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교훈을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상황까지 갔는가 하면은 다른 신이나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고 예배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겠다고 하는 모함에 걸려서 이제 그런 조서까지 만들어졌는데 그 알고도 다니엘이 이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거 다니엘이 뻔히 압니다. 그러나 그는 하던 대로 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왕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면은 거의 더 이상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도 못 드러내고 전도도 못 하는데 요 한 달 동안 그 기한이 있었으니까 어디 들어가서 좀 그 한 달만 숨어서 기도하자 이럴 수도 있었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던 대로 사람들이 보던 말던 사자굴에 들어가던 말던 기도한 것입니다. 이 배경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다니엘이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메데파사 이건 바벨론이 지나고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바사 왕이, 이제 다리오 왕이 올라왔는데, 이 다니엘이 아주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 걸 다니엘이 이제 바사 왕이 보고 총리들을 며칠을 뽑는데, 총리 중에 또 수석 총리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그러니까 다른 이제 총리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해서 거꾸로 들이려고 흠을 찾았는데, 흠 잡힐 일이 없는 거예요. 요즘 말로는 신상털이를 했는데 먼지가 안 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성실하게 살았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부터라도 우리 신상을 털어도 털릴 게 없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요, 전부 다 이제 감시당하는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다 감시당해요. 어디 가는지까지 다 알아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뭐 문제가 생기면요, 털리면 망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부터라도요, 흠 잡힐 일을 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이게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이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고 유능한 다니엘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으로 알려졌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저 사람 참 정말 좋은 사람이다. 아,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알고 보니까 재림교인이야. 아, 이러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다니엘은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었고, 그는 하루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이세 번씩 기도하는 것은 신실한 성도들의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예요. 다윗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탄식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오에 한 번씩 기도하는 습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오에도 한 번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 핸드폰에다가 시간 맞춰놓으면 얼마든지 소리 나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사무실에서 11시 45분에 꼭 정오 기도를 해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자, 뭐 결과는 여러분이 아십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들이 뭐 입맛이 없어요. 거들떠보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막으셨어요. 이두 가지 이야기는 다 목숨 건 이야기 아닙니까? 종말의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말씀의 원칙을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율법을 무시하는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의 종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읽겠습니다. 종말의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말씀의 원칙을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율법을 무시하는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에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